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와프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신났냐고요? 오늘 저의 꿈이 이루어진 날이거든요. 바로 맥주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되게 항상 만들어 보고 싶었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좀 비싼 세트밖에 없어가지고 이제까지는 좀 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괜찮은 가격을 찾았어요. 이거 5리터 맥주가 나오는데 얼마에 샀더라? 한 30유로 정도 샀어요. 한 4만원 정도 되는데 바이젠 맥주를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맥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맥주를 담을 수 있는 그 파스라고 하는 맥주 통도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한번 써가지고 맥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 어떤 맥주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고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가지고요. 이거랑 카메라랑 같이 찍으려고 아직 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두근두근 신나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맥주 통이 나왔습니다. 홈메이드가 써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아, 이건 몰트 익스트랙트가 들어있습니다. 몰트 익스트랙트가 여기 있고요. 이거는 효모, 맥주 효모도 있어요. 나는 누구니? 홉이 있습니다. 아, 홉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주스처럼 이렇게 에그로 위에. 아, 여기 이제 그 압력을 주는 그 멘틸이 있고요. 멘틸 설명서가 있습니다. 두둔. 아, 떨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여기 인터넷에 광고에 써 있기로는 만드는 건 10분이면 되고 한 7일만 기다리면 맥주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Entfernen den transparenten Deckel auf der Oberseite des Fasses. 여기 맥주통에 있는 요거를 꺼내주라고 합니다. Hebe den Deckel für einen späteren Arbeitsschritt auf. 아, 좀 이따가 써야 되니까 이걸 버리지 말고 옆에 놔두래요. 이거 안 써있으면 전 버리거든요. 그 다음 2번 Fülle das Malz Extrakt aus dem Beutel. 자, 이거를 여기다가 채우라고 하고요. 두근두근 냄새가 되게 진한 말츠 향이네요. 그치, 엑스트랙트니까 그러겠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좀 맛봐볼까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먹었던 엿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 투명한 엿? 시장에서 파는 유리 약간 맥주병 같이 생긴 엿, 맥주병 조각 같이 생긴 엿 아세요? 이거 시골에만 파는 건가? 뭔가 그 맛이야, 그 엿 맛이야. 엿을 세워주더라고 먹고 있는 우연의 일치가? 자, 스텝 3. Zunächst 400ml kaltes Wasser in Messbecher abmessen 했습니다. Und in das Fass einfüllen.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라고 합니다. 넣으라고. 왜 자꾸 그렇게 말하지? 이게 막 섞인 냄새 팔 올라오는다. 그 다음은요, messe anschließend 1L kochendes Wasser ab und fülle es ebenfalls hinein. 자, 뜨거운 물, 1L. 정확하게 1L입니다. 조금 남은 뜨거운 물에다가 이 벤티를, 이 압력을 가해준 이 벤티를 이렇게 소독을 좀 시키래요. 시키고 있겠습니다. 잘 들어가라. 그 다음에, Setze den transparenten Deckel erneut auf die Öffnung des Fasses. 이거 다시 뚜껑을 닫고요. 그 다음에 Schüttle das Fass etwa 30 Sekunden. Beim Schütteln gegen den transparenten Deckel drücken, damit er nicht aufgeht. 열리지 않도록 이걸 누르면서 30초 동안 흔들려요. 30초를 해주세요. 혹시 오늘 운동 안 하기 잘했다. 이렇게 하면 먼저 얘네가 더 물 들어가기 전에 물 들어가서 더 희석이 되기 전에 이것들이 잘 이렇게 요게가 된대요. 따뜻한 물에.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고요. 오, 힘들다. 그 다음 Jetzt kannst du dein Fass mit kaltem Wasser auffüllen. 이제 찬물을 다시 담을 거예요.
Nur so, dass du das mit dem Messbecher und Füller insgesamt 2,8 Liter kaltes Wasser in das Fass. 2,8 Liter kaltes Wasser, 찬물을 넣어야 됩니다. 이제 몰트 냄새 장난 아니에요, 여기서. 그 다음, gib die Hefe. Hefe, 여기. 효모 und den Hopfenhobel in den Fass. 통에다가 들어갑니다. 효모를 넣어볼게요. 이거 그냥 이스트 냄새. 여기서 하면서도 이게 뭐가 될까 약간 이런 궁금증이 약간 섞고장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남았다. 그리고 와 이거 되게 맛있는 냄새 난다. 되게 향긋한 약간 꽃향기 같은 게 좀 나는 것 같아요. 다 넣습니다. 자, 마지막 소독했던 뚜껑을 닫겠습니다. 닫습니다! 완성! 이렇게 쉽게 맥주 만들 수 있다니. 자, 게로 익히는 방법. Lass das Fass nun möglichst unbewegt für 5 Tage bei Raumtemperatur stehen. Die Gärphase darf auch einige Tage länger dauern, sollte jedoch nicht kürzer als 5 Tage sein. 5일 정도 얘를 최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실온에다가 세워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5일을 넘을 수는 있지만 5일보다 더 적게 되면 안 된대요. 저 마음이 벌써 금방 할 것 같긴 한데 좀 길게 해볼까 한번? 그리고 이거 익는 동안에 거품이 이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써있고요. 그래서 가구나 이런 것들, 벽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멀리 두라고 써있습니다. 자, 5일 후면은 이 맥주에 익히는 그 파제가 이제 끝났대요. 그러면 stelle das Fass nur für mindestens 2 Tage aufrecht in den Kühlschrank. 그러면은 이제 최소 2일 정도를 냉장고에다가 넣어두라고 합니다. 너무 설명을 귀엽게 써놨어요, 얘네들. 막 이렇게 하시오 이런 게 아니라 여기도 인포메이션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이 5일 후면은 이 열심히 일했던 이스트들이 이제 퇴근을 할 시간이어가지고 이틀 동안 천천히 바닥으로 가서 이제 휴식을 가질 거래요. 너무 귀엽다. 이제 그러면서 점점 깔아앉으면서 이 맥주가 점점 약간 이제 클리어한 색깔을 띨 수가 있게 된대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짝샌.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맥주 맛을 볼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저 너무 두근두근 떨립니다. 과연 이 맥주가 어떤 맛이 날지. 그럼 여기 가운데다가 맥주를 세워놓고 전에 이제 여러분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주 맛볼 때 만나요.